여러분들 부탁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우리 밑줄이 언니가 러블리 로즈야. 못 살아. 언니야, 근데 얘는 빵떡이네. 나도 그래, 이런 거 있어. 그래. 이게 왜 그래? 얘네만 빵떡이야. 언니 너무 예뻐. 근데 작아졌어? 얼굴이 작아졌어. 나도 이 정도, 나도 요만해. 그래서 이제 분갈이 하려고. 근데 언니는 얘가 얘가 대가 많이 휘어지지 않았네. 내가 언니가 이거 심은 거 보고 얘를 막 몰아서 심지 않으려고. 왜냐면은 얼굴 목대를 확 윙켜 잡아서 심으니까 애들이 햇빛 찾으러 가서 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심는 게 이제 좋더라. 일부러 막 그렇게 심으려고 막 그러지 않아. 이거 언니 연지곤지 아니에요? 그게 차밍이라고 왔어. 엥? 근데 연지곤지 같지. 차밍? 어, 차밍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왔어. 다 여기 살 때 서비스로 보내주신 건데 이름은 연지곤지 같은데. 그러니까. 난 연지곤지 이렇게 예쁜 애 처음 봤다냐. 아, 진짜? 어, 진짜 물 잘 들었어. 이게 얘도 예쁘더라. 얘는 언니 수빙? 수빙? 아 그래. 수빙도 이런 느낌 난다. 맞나? 아 빙산, 빙산. 빙산. 어. 빙. 아 그래. 수빙은 아, 아, 그, 맞아, 맞아, 맞아. 어, 빙산. 맞아. 빙산, 빙산하고 또 뭐 비슷한 애들이 있어. 시리즈가 서브림, 빙산, 또 뭐 하나 있는데 알비칸스, 아니 알비칸스 아닌데 비슷한 애들이 있어. 무리들이 맞아, 있어. 맞아. 그 맞아. 그룹이 있어. 이건, 그거? 이건 이게 얘가 터치미, 터치미. 웬일이야? 너무 귀엽지. 뚱땡 뚱땡. 뚱땡이. 완전 그거 같아. 뭐? 왜 있잖아 언니야, 알랭이로 크는 애들 있잖아. 아 동글동글 동글이 동글이들 같아. 대박이다. 와우 진짜 잘 키웠다. 이거 언니 거지? 응. 화분, 언니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예쁘네요. 완전 와. 어 사랑스럽다. 이거는 걔 이름표가 없어. 찾아줘. 얘가 생긴 모양새는 그거 같아. 뭐? 양진, 양로, 양로. 양로? 응, 양로 같은데 약간 느낌이 그 세던브류 그의 이름이 수아베 같은. 수아베 오렌스. 어,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 그래? 나 이름표가 없어. 걔. 딱 양진 같은데요? 그래? 네. 양로. 자꾸 양진이래. 양로 같은데 언니야? 너무 잘 키웠는데 근데? 그래? 응. 찾아봐. 딱 그 애 같아. 아, 얘는 뭐라고? 스페시스? 스페시스. 오, 얼굴이. 여름에 좀 힘들었는데,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밑에서 애기가 나와. 애기가 부글부글 나. 언니, 얘는 꼭 그 왜 그 뭐지? 홍포도 다른 색깔 버전 애기 같아. 홍포도 약간 백분 있는 애 같지 않아? 맞아, 맞아, 맞아. 홍포도 다른 버전 같아. 어. 요거는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 아우, 잘생겼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거 언니 그냥 레티지아죠? 네, 그냥 레티지아. 이쁘다. 레티지아 예뻐. 애기도 올라오네, 밑에서. 아, 얘는 철화 있어서 언니 이거 하셨구나. 아, 루비 틴트. 루비 틴트? 루비 틴트도 예쁘고. 잘하고서 좋더라. 잘하고서. 나 옛날에는 이거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제 좋아. 애기 나왔어. 귀여워. 이거 봐. 주인들은, 주인들은 이런 것도 다 알아요. 어. 근데 왜 가끔 가다가 언니 손 탈 때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알거든. 그 프리티 다육도 사장님이 다육이 몇 개 남았는지 알면 맞아. 사람들이 그게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 엄마들은 다 알아. 맞아, 맞아. 이게 다 알거든. 뭐야 이거는 이름이? 홍이? 아 귀여워. 이름 되게 귀엽다. 홍이. 좀 착해 보이지 않아? 고양이 이름 같아 언니야. 착해 보여. 어머 너무 예쁘다. 언니야 이거 너무 이쁘다. 근데 이 뮬라니를 이 롱분에다 식재하셨네. 대단하다. 여기다 넣었다는 거 자체가. 자리가 없잖아. 그래. 그래서 우리처럼 자리 싸움 하시는 분들은 약간 길이감 있는 화분을 맞아, 많이 써. 맞아.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이거 있지롱. 이거 이뻐. 이 이름이 뭐였지 언니? 얘가 빅토리. 빅토리. 빅토리야? 어 빅토리. 아 이가 아니고? 어 빅토리. 루비가 넷 이쁘네. 엄청 예쁘네 루비가네. 근데 언니야 언니 여기 내가 말 안 해줬지. 나 언니 키핑장 냉 탔어. 아침에 봤어. 나 얼었어. 어떡하냐? 언니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 아직.
거지. 그래? 응. 언니 이곳 때문에 바람이 들 탔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여기 있고. 여기 앞에 덤불이랑. 어, 덩굴 이게 담쟁이가 그리고 막아주고. 여기 앞에서 따뜻한 공기 나오니까. 어. 하, 이거 이쁘다. 난 요즘에 이런 게 좋더라. 이거 멀티카울 립스틱이잖아. 어, 언니 진짜? 어. 나랑 그럼 똑같이 산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이거 어. 여기서 막 굴러다니는 거 사장님이 어. 하나 키워봐 이러고 주셨어. 아 진짜? 근데 어. 창가에 놔뒀더니 애들이 얼굴이 다 저쪽 그렇네. 보고 있는 거야. 그, 이쪽 보고 있네. 어, 그래서 지금 내놓은 거야. 얼굴 돌아오라고. 아, 그렇구나. 어. 나 댄싱보드 좋아해. 얘 진짜 너무 예뻐 언니. 어 예뻐. 너무너무 예뻐. 얜 변이도 많이 나오더라. 댄싱보드. 사장님 댁에 지금 하나 불러댕기고 있던데. 아 그래? 와 얘도 너무 예쁘네. 콜로세움. 나 이 은행목도 좋아해. 나 좋아하는. 얘는 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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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건 온슬로우요? 어, 온슬로우. 이거 뭐라고? 얘가 무슨 처스네? 어. 블러처스. 블러처스. 얘가 분지하더라고. 어머 어머 그렇네 많이. 그렇네. 얘 이름 뭐라고? 미셀로사. 어 미셀로사. 어 언니 미셀로사. 내 거 있잖아. 난 이게 뭔 맛인가 지금 얘가 막 밍숭밍숭한 맛이거든요.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얘는 이렇게. 더 길었어 지금 많이 짧아진 거야. 아 이렇게 매니아님들 다육이를 보면은. 이제 내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 어떻게 크는지 매니아님 다육이 보고 다육이를 또 산다니까. 내가 나도 그래. 다 똑같아. 어. 언니 이거 너무 잘 키웠다 이거. 아, 이거. 그래? 너무 깨끗하다. 얘네들이 그거 곰팡이 때문에 가끔 막 새까맣게 잘 되잖아요. 아 예쁘다. 이것도 엄청 예쁘네. 복랭이. 복랭이. 네. 언니 이거. 초연 그래 여름에 이렇게 됐어 진짜? 어. 지금 많이 나은 거야 정말? 어. 언니 그 초연이 명품이 나 언니 그 옛날 예쁜 거 아, 사진 있잖아 자기야. 있잖아 옛날 어. 거 예쁜 어. 사진 기다려 다시 만들게 알았어 어. 근데 여름... 다시 괜찮아지고 어. 있는데? 여름에 엄청 아팠어 어머 그랬구나 세상에 우리 밑조리 언니 거 초연이 완전 명품인데 그러니까. 세상에 아가가 아팠어 진짜 똑딱해. 아, 그러니까 그러겠어. 이렇게 아, 완전 나 그 사진 있잖아. 어. 완전 나 그거 보고서 내 초연이 찾아다녔잖아. 예뻐. 이런 초연이 있지도 않아 언니. 그래. 없어 그래. 없어. 저 만들려면 우리 한 5년 있어야 돼. 그래 맞아. 요즘. 다 요즘에 초연이들이 어. 땅바닥 딱 붙어 있잖아. 옥대 있는 애들이 없어. 맞아. 근데 얘는 뭘까? 얘가 루비 퍼핀가 걘데 햇볕을 못 봤어. 그래서 빵떡이가 됐어. 진짜? 어, 그래서 나왔어 지금. 창가에다 베란다에다 놔뒀거든. 이 키핑장 안에 베란다. 난 그래도 얘도 이쁘다. 어 이쁘지. 어. 되게 어. 동글동글하게 그래, 예쁘지. 그러니까 언니야. 어, 약간 어. 애기들 그 젖살 치는 거 같잖아. 어 아니 나는 이게 있잖아. 어 근데 얘 모습도 이쁜데? 응. 아 그래 나도 얘도 좋더라. 아, 납작납작해졌어. 아, 귀여워 죽겠다 얘는 진짜로. 이쁘다 언니야 아르제. 너무 고급지다 언니. 그래? 어. 고급진 아르제가 또 있는가 봐. 너무너무 고급져. 너무 이뻐. 짤뚱해갖고 언니 너무 이쁘다. 그리고 야도 이뻐. 얘 미율이에요? 요번에 사장님하고 식재한 거예요. 뭐야 이거 이름? 이거 라우치스. 라우치스? 뭐야 라우치스는 빨리 조합해봐. 아메치스랑 라울이야? 그런 것 같아. 라우치스 그런가 보다. 어, 그런 것 같아. 이쁘다. 아우 땡글땡글하지? 맞아 우리 땡글땡글한 거 좋아. 내가 좋아하는 아이인데 겨울 오바코트 어. 그 오바코트 딱 어. 그거야 이름도 예쁘잖아 테디베어 테디베어 귀여워 난 이거 엄청 엄청? 어 엄청 학식이야 응. 아 그래요 아우 귀여워 얘는 언니 꽃대도 이쁘더라 아, 꽃대도 그래? 얘랑 똑같아 아직 못 봤는데 응, 꽃대도 똑같아 아 그래요 아 예뻐라 그래서 언니 이거 하느라고 몸살 났죠? 어. 몸살 날만이요 아 세상에 이거 다 여기다가 아니 이 강목도 그럼 언니가 맞춘 거야? 이건 사장님이 해주셨어요 짝꿍 사장님이 아, 기울어지니까 아, 진짜 근데 또 자리가 또 있더라고 여기 어. 강목에 또 올린 거야 아이고야 진짜 보면은 여기 사장님이 이 매니아님들한테 언니 다른 데는 못하게 이러, 어, 이거 그래? 어, 못쓰게 여기도 못쓰게 그렇구나 어, 어, 어. 사장님이 진짜 배려를 많이 해줘 많이 해주시는 많이 거야 많이 도와주시고 난리나 이런 데 쓰면 야, 야 예쁘다 이거 하느라고 그래서 몸살 났구만 언니 근데 겨울에는 어떡할 거야? 겨울에는? 미안해 언니 어. 겨울에는 카톡으로 줄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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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언니 거지? 이 위에 라인만
아, 그럼 또 아래는 이거는 오드리니까 우리 오드리니까 어머 오드리님 큰 애기들 여기 다 와 있네. 언니야 이게 뭐래야? 로사로아. 로사로아가 언니 이 사이즈면 가격대가. 그렇지. 근데 언니 이거 에이핑크 아니에요? 에이핑크. 우리랑 똑같이 그때 산 에이핑크 설마 아니겠지? 맞아. 근데 이걸 이렇게 키웠다고? 딱 내 건 언니 쪼그라 박정이 돼갖고 요만해. 그래? 진짜 요만하거든. 아 진짜? 어. 대단하다. 내 거에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 3배, 4배 언니. 진짜야. 잘 키우셔. 와 진짜 대단하다. 똥똥하게 예쁘게 잘 키우셔. 맞아. 색도 잘 들고. 색도 잘 내시고 잘 키우셔. 아, 나 쇼크야 쇼크. 진짜로. 그때 그 군생인 거잖아요. 지금 저기 매장에 있는 거. 난 진짜 요만한데. 와 놀랍다. 이렇게 키우셔서 진짜 커. 이렇게. 그러니까 물을 잘 줘서 그런가? 물도 정기적으로 주시고 하나하나 엄청 집중 케어하시는 스타일이셔. 애들 하나하나 보고 뭐가 부족한지 뭐 얘는 뭐가 이상한지 그 다음에 자리를 어디로 옮겨줘야 되는지 시기 이런 것도 되게 꼼꼼하게 신경 쓰셔서 화분 위치도 많이 바꿔주시고 그래요. 진짜? 그래. 우리는 계속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 나는 너무 싫어. 근데 아기가 얼굴이 좀 해가 부족하다 그러면 해 잘 되는 쪽으로 돌려주셨다가. 아, 그래. 그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잘 키우는 분은 그런 이유가 다 있어. 진짜 보면은 너무 아기들이 단정하고. 맞아. 이게 사랑받는 표가 나. 이거 너무 예쁘지? 샹그릴라. 합식이야, 두 개. 근데 애기를 참 잘 나더라고. 맞아. 이런 세덤 종류가 잘 나. 그래서 재밌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심할 게 처지지 않게 해야 돼. 아. 목대가 처지면 자리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 해가 부족해서 우쩔하기 시작해. 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렇게 곧게 클 수 있게 막 키가 크지 않게 햇볕을 막 눌러줘야 돼. 그리고 이제 아래로 처졌다 싶으면 이제 단을 올려줘서 전체가 햇볕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생장점에서 막 올라와 햇빛 찾아가야 돼. 쑥쑥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애들은 세덤 부리들은 그런 거 조심해야 돼. 페리도트도 그렇거든요. 페리도트도. 한번 아래로 내려갔다 하면은 이제 햇볕을 막 그렇게 찾아가려고. 언니야 이거 뮤즐리 같겠지? 뮤즐리겠지? 뮤즐리야. 뮤즐리. 요거는 실크베일인가? 아니 걔가 실크베일 많이 닮았는데 네. 이름이 뭐야? 레드핑클. 레드핑클이래. 레드핑클. 우리 그 철아. 철아의 쌩얼이구나. 우리 레드핑클 여기 있잖아 매장에. 철아 그 쌩얼이구나. 많이 예뻐진 거야. 언니 얘 언니 엄청 이쁜 애야. 그래. 나 이거 키우거든요. 외두를 하나 키우는데 나는 그래서 그 외두가 예뻐서 철아가 예쁘구나 이렇게 했었거든. 이거 언니 거요? 응. 아 그래 아래는 오드리 언니 거고 위에는 언니 거. 그래 금방 듣고도 잊어버림. 언니 이건 합식인가? 한 몸이에요. 오팔리나. 난 오팔리나 지금 한 몸 찾아댕기고 있슈. 아 진짜? 오팔리나는 내가 봤을 때 외도 시작하시는 것보다 처음 산다 하면 군생 사기를 추천. 오팔리나는. 쟤 진짜 입장이. 그 애기들 먹는 소시지만 했어. 진짜? 완전 짤뚱해졌는데? 그냥 이 자리야. 이 자리? 그랬더니 이렇게 짤뚱해지고 예뻐졌어. 오팔리나도 좀 군생으로. 얘는 나는 얼굴 작아도 괜찮은 애. 얼굴이 작아지면서 좀 이렇게 목대가 막 나오잖아 얘도요. 그래갖고 진짜 그래서 군생으로 추천드려요 이거는. 이 누단 합식인가 한몸인가? 아우 이쁘다. 이 누다 이게 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조개가 너무 좋아. 예쁘다. 나도 요거 요즘에 다시 이뻐지고 있어. 엄청 예뻤었는데 언니야. 맞아. 얘가 해벌렁해지더라. 해벌렁해져 여름에. 오오오 맞아. 여름에 어떻게 할줄 모르겠어. 해벌렁해가지고. 샴페인 좀. 이거는 바이올렛 퀸. 난 얘 힘들던데. 걔 어려워. 바로 나와. 얘 어려워. 얘 어려워. 나도. 물도. 물도 내가 처음 키워봤는데. 네. 물도 얘는 그냥 저면으로 줘야 돼. 저면으로 줘야 되고 물을 입장이 얇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을 되게 좋아해. 근데 여름에는 또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물을 상면에서 줘도 안 애가 돼? 많이 먹질 못하고 충분히 얘가 나 물 먹었다 이런 먹었어요 표현 이렇게 안 내? 말을 안 해. 응. 말을 못 해. 응. 그래서 저면을 했더니 그나마 이렇게 입장이 조금 통통해지면서 살이 오른 아, 진짜? 나도 얘가 거예요. 어렵거든. 이렇게 통통해지기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그치, 계속 언니야? 삐들삐들이야. 그래, 맞아. 병약하게 병든 애처럼 굴고 있어. 알고 봤다. 물을 좋아해.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1년을 키우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그냥 일단은 저면으로 물을 만족스럽게 주고 줘야 돼. 나서, 또 텀을 또 좀, 좀 줘야 되고, 오케이, 너무 오케이, 자주 오케이. 자, 이 저면을 하면 안 돼요. 나도 그럼 이렇게, 얘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봐봐. 맨날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면 줘도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 나도 얘 예쁘게 키우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까딱하면은 목대가 나오고. 그래도 우쭐하지 않고 얘가 햇볕 자리에 계속 놔뒀거든. 입장이 얇으니까 쑥 올라올 것 같아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아, 지금 사고 있어요. 방금 우리 밑조리님께서 어마어마한 팁을 줬어요. 입장이 얇아서 쑥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언니가 경험을 해봤을 때 입장이 얇은 애들이 옷자락이를 좀 좋아한다는 그죠. 거잖아. 가운데 생장점인 데가 쑥 맞아, 올라오면 맞아, 맞아.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 그 처치곤 회복하기가. 어떻게 처치곤란. 나는 언니야 처치곤란. 정야 캡틴 A가 그렇게 생장점만 요만큼만 올라와. 네. 밑에 그러면 로제트 엄청 진짜 많은데 이 눌러주고 싶잖아, 위에서. 그니까 쑥 다시 눌러주고 싶어. 들어가 이렇게. 근데 눌러주고 그거 싶잖아. 잘랐다가는 그러면 진짜 그거는 완전 이제 맞아, 그거는 맞아. 복구불능이야. 그러니까는 그거를 봐줘야 돼. 무조건 옛날에는 언니 좀 올라왔다 싶으면 잘랐는데 그게 나중에 수영이 너무 안 이쁜 너무 거야. 이상해질 것 같아. 네, 맞아, 맞아. 그 끝을 안 봤으니까 그때 뭘 모를 때는 막 꼬집어. 꼬집어? 근데 나중에는 안 돼. 모양 이 예뻐. 양좀 분갈이 해주려고. 이거? 그럼 언제 할 이거 건데? 오늘 하려고. 가자, 그럼 분갈이 하러. 이거 나, 사장님에서 해서 1년을 나 키웠는데, 너무 진짜 좋아. 여기는 햇볕 너무 보내. 예뻐. 여기는 안 나 너무 보내. 좋아, 그래서 지금 양진이가. 여기 좀 돌려놨었거든. 난 오늘 양진. 해주려고. 그래, 언니, 가자. 분갈이 하러 가겠습니다.